자, 얘가 이제 fade in, fade out이 되면 돼요. 그것도 5강 소스 코드를 보면은, 자, 여러분이 jQuery를 외울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이 원리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, 네.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복사. 복사하고서 요 CSS 요 부분에다가 넣어볼게요. 슬라이더 높이가 300이어야 되는데, 어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요. 높이는 300이어야 돼. 여기다가 오브젝트 핏 커버만 하면 끝입니다. fade in, fade out으로 이렇게 잘 되죠? 됐습니다. 이건 여러분 영상 한번,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자체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CX8에 네, 요 5강을 참고하시면 돼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됐습니다.